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블러드가 또 매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인 어제 저녁에는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고 말할 단계가 아직까지 아니며 연말까지 목표금리를 3.75에서 4%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 잡힌 거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도 원래 속도대로 계속 올리겠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게다가 다른 연은 총재도 올해 말 3.9% 내년 말 4.4%까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100% 흘러간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엔 빅 스텝이 나올까요?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까요? 다음입니다. 잘 나가던 밈 주식 결국은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밈 주식의 타깃이 되었다는 BBNB라는 기업 기억나시나요? 생활용품을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밈 주식의 타깃이 되어서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어떤 밈 주식, 그러니까 뭐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전이라고 될까요? 이런 주식은 급하게 올라가는 만큼 또다시 급하게 하락할 확률도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트리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와중에 대형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주식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이 사람 라이언 코엔이 거의 796억 정도를 남겼을 것으로 주장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 입니다. 작전주 그리고 테마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조금은 도박성이 짙은 투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투자,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한 돼지 농장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중수부는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고 48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체시스, 그 다음에 이글벳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두 개 기업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쭉 올라갔다가 이제는 한 6%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테마주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주가가 쭉 올라간다 싶더니 이내 윗꼬리를 달고 음봉까지 만드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시스와 이글벳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이한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한 바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용할 때 있죠. 이럴 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남의 아픔을 노리는 그런 투자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최소한 돼지열병 아니면 조류독감 혹은 뭐 다른 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주가는 이렇게 급등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바로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단점이라고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 진짜 좋은 투자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막상 해보면은 많이 지루하고 아, 이런 투자보다는 그냥 좋은 기업 사서 기다리는 게 맞겠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테마주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거래량 터진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와중에 살짝은 아래 꼬리를 달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걱정되는 위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자, 오늘 카뱅이 무려 10%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금융당국이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그러니까 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으며,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카카오페이가 날렸고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전금법이 개정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송금, 이체할 수 있는 간편 송금이 금지된다는 이러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카카오페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간편송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간편송금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카카오뱅크는 하루 늦게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지금 가격이 거의 최저가에 근접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국민은행이 블록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많이 물린 기업을 손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오르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웬만해서는 들고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그냥 단돈 몇백, 몇천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와중에 블록딜을 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안 그래도 주가가 바닥인데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가 무려 마이너스 8%나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에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잇과 히릿도 둘다 카뱅 체크카드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오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길잇 또 놀라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제 나온 개정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 안에는 체크카드, 그 다음에 페이 등또 신용카드처럼 한번 제공한 부가 서비스를 3년간 유지돼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 체크카드를 쓰시면은 거의 6개월마다일 겁니다. 6개월마다 이런 이벤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게 수시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이벤트가 바뀌는 그게 사라진다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는 고정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카카오뱅크 입장은 결국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의 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봤더니, 실제로 올해 2월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이벤트를 조금 바꿔서 학원 그리고 골프 업종을 캐시백 혜택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실제로 학원은 136억 원, 그 다음에 골프는 190억으로 지난해 6월보다 이렇게 캐시백 받은 돈이 무려 36%, 43%씩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6개월마다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매번 바꾸면은 고객들이 당연히 이러한 혜택을 볼수 있었는데, 하지만 3년짜리 고정을 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뱅크도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혜택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아 이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카카오뱅크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거래소에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이 한층 더 강해지면서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바뀐 부분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하며,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매도 과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앞으로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금지 기간에 주가가 5% 넘게 폭락을 한다면 그 다음 거래일에도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 금지 하루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연속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폭락장을 만났을 때 충분히 낙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도 분명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이 안 좋을 때마다 공매도가 많이 몰리는 그런 기업들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IPO 기업이 이제 대여급이 두 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았나 봤더니 바로 마켓컬리와 K뱅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가치가 지금 현재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켓컬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K뱅크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정답을 봤더니 바로 마켓컬리가 장외 주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그 반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반기 흑자, 그러니까 상반기에 흑자를 내면서 장외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야 마켓컬리보다는 역시 K뱅크가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참고로 마켓컬리는 아직까지도 적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올해는 적자가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작년 말에는 4조 원으로 평가받은 바 있었는데 지금은 1조 7천억 수준까지 평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무섭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K뱅크는 지금 6조의 가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개의 공모주도 이제 상장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과연 어떤 가격을 들고 나올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치킨값 꼭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자, 중국에서는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생선한테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진짜로 이렇게 조그만한 생선한테도 이렇게 면봉을 꼽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머 사이트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사는 야 너무 과잉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SNS에서 지금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야 진짜 대단한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만큼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 그래도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매우 나이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살짝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원맨쇼를 보여줬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빼더라도 상반기 매출액은 25%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순이익은 7% 하락을 했다는 거, 이 데이터는 살짝 우리는 아쉽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와중에 실적이 좋았던 섹터가 뭡니까? 라고 확인해봤더니 온수창고, 온수장비, 그리고 섬유의복이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건설 같은 경우는 28% 하락했고요. 전기가스업은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 건설이 확실히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섬유의복이 최근 들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조선주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개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물론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 전부 다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후판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3 조선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의 2분기 영업 손실은 무려 6,200억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진짜 무시무시한 적자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보면은 야 이런 적자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현대 미포조선이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뭔가 호재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호재가 뭔가 봤더니 바로 수주 상황입니다. 지금 수주 상황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정도이며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87%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주가 좋은 근데 실적이 적자인 걸 보니까 야 이거 만들수록 손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선업은 조금 특이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주한다고 바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은 이제 매달 조금씩 조금씩 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은 할부 원금을 전부 다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해 수주를 한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한 2년에서 3년 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수주한 금액은 24년 그때 찍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은 적자지만 2년이 지나면은 흑자 전환은 당연하고 야 실적이 괴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주 호황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선주는 빛나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펙 사무총장 경기 침체 노노. 자, 오펙 사무총장은 현재 시장에 두려움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추측, 그 다음에 불안 때문에 유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며 걱정이 너무나 과도한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더블 타일을 보시면은 유가가 최근 들어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단 3개월 만에 120달러에서 9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펙 사무총장이 봤을 때는 이러한 하락세가 과도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최근 중국의 경기도나 걱정에 유가가 급락한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오펙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장의 우려와 실물 경기는 다르다며, 그러니까 시종일관 지금의 걱정이 너무나 과도하고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조금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펼쳐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 말이 맞다면은 야, 유가는 또다시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펙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만의 이해관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발언이 얼마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릿이 이때까지 10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51개가 맞았고 나머지 49개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 51%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이 사람 말은 좀 믿을만하네, 이 사람은 확실히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미국보다 더 잘 나간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에 주가를 전부 다 회복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딱 봤더니 올해 1월달 주가를 전부 다 회복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이 강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칠 듯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하락폭이 적었다고 합니다. 6월 저점 대비 12.3% 오른 거는 사실 우리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12% 오르고 나니까 이미 작년 최고점이랑 비교했을 때 5%만 더 오르면은 작년 최고점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아, 니케이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미국처럼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왜 이렇게 일본은 탄탄한 흐름을 나타내는가, 남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버텼는가, 그걸 봤더니 바로 엔저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엔저일 때 니케이 지수는 상승한 바 있었으며 이번에도 결국 그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일본은 확장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이 와중에 상대적으로 강한 0.5% GDP 상승을 나타낸 거, 이 부분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 일본이 미국보다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권주를 보라는 이런 리포트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관련 리포트가 나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증권주를 관심 있게 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키움 증권의 주봉을 봤을 때 최근 살짝 고개를 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바로 대신 증권이 이번 3분기를 계기로 증권업 주가 정상화를 기대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그 이유는 채권 금리 하락으로 채권 운영이 안정적 흐름을 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부터 증권주는 무조건 쭉쭉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실적은 완전 대박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최악은 지났다, 이 정도 마인드로 일단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증권주가 더 크게 상승하려면 결국 우리 증시도 2800, 290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뚜렷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런 증권주 중에서도 배당이 높은 기업들,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업종도 좋다는 소식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모든 지표가 호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그냥 엔터주 한두 개가 아니라 엔터 4사가 모두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하이브의 주봉이 있는데, 얼마 전에 BTS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최근 들어 슬금슬금 회복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 업종이 좋다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실적이겠죠. 엔터 4사의 합산 매출액은 8,400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400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비 각각 43%, 87%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엔터 업종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대형마트가 미쳤다는 소식입니다. 홈플러스가 불을 지폈다고 볼수 있겠죠. 대형마트의 할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할인을 현재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일단 홈플에서는 피자 한 판을 2,490원에 팔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PB 상품도 50%씩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홈플러스가 있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한시적이지만, 당당 치킨보다 더 저렴한 치킨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 6만 마리 분량을 준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스시도 할인해서 판다고 하니까 곧 추석이라서 이제 물가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추석이 아니더라도 인플레로 걱정이 많은 소비자들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할인 행사가 아닐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할인 행사 나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화인텍 기리세 5030이 벌써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첫 시작부터 같이 있었던 그 녀석입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하나증권은 동성화인텍에서 글로벌 LNG선 발주량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목표 주가 1.7만 원, 17,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13,000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엄청 남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 동성화인텍은 이미 3년치 이상 일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형 성장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의 실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볼수 있고, 이 와중에 올해 퍼는 21, 내년에는 11, 내후년에는 9.6이라서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으며, 그 다음에 배당만 봐도 꽤나 매력적입니다. 2.8%의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장기 투자에도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한번 기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내일부터 이틀간 푹 쉬어야겠죠.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추가 공부는 저 기리씨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